안녕하세요. 오늘은 양귀비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꽃은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동글동글 원을 그리시고 중앙에 이렇게 암술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꽃잎은 총 4장이어서 이렇게 마주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 불롱불롱하게 외곽선을 대충 잡아주시면 대부분 다 양귀비처럼 보입니다. 자, 꽃잎이 가장자리가 오돌도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같은 입문자들에게는 더 그리기 쉬운 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귀비꽃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꽃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을 마치셨다면 색칠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꽃잎 한 장에 물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적당히 발라주시고 물감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물이 너무 많거나 물이 부족하면 번짐의 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채색하실 때는 특유의 양귀비 꽃잎의 그 주름이 표현되도록 약간은 줄무늬를 그리듯이 채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중앙 부분에 번져나가는 검정색 포인트가 양귀비의 특징이죠.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이, 줄무늬가 아니라 주름이 있는 것이 양귀비 꽃의 특징입니다. 물을 발라주시고요. 물감을 가장자리부터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물과 만나는 부분에서 번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갑니다. 줄무늬를 그리듯이 채색을 해나가시면 양귀비 특유의 그 주름을 표현하실 수 있고요. 중앙 부분에 검정색 색깔이 쫙 번져나가는 것이 양귀비 꽃의 또한 아주 큰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귀비 꽃은 대부분 이런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적당히 물이 흡수된 타이밍에 주름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해 주면 좋겠죠. 네, 이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꽃잎에 물을 바르고 줄무늬를 그리듯 채우며 채색을 한다. 네, 이것을 반복하시면 양귀비는 아주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중앙 부분의 검정색이 아주 큰 특징이죠. 물을 바르고 다시 한번 물감을 가장자리부터 돌리며 채워주시고 줄무늬를 그리듯 쭉쭉 채색을 해주는데 이것이 나중에 양귀비의 주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 베이스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중앙에 검정색을 톡톡톡 칠해놓으면 물기가 아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며 번져 나갈 거고요. 섬세한 양귀비의 주름은 아주 양귀비 꽃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실 때 너무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고 그리시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약간 불규칙적으로 쭉쭉 그리고 짧은 선보다는 긴 선으로 주름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잎 자체에서 생길 것 같은 어두운 부분들을 강조하여 칠해주고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칠해지는 것보다
마른 후에 훨씬 옅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칠할 때 너무 짙게 칠해졌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을 바르고 가장자리부터 쭉 칠해 나가면 물을 따라 쭉쭉 번지게 되고요. 양귀 위에 주름을 표현하기 위하여 베이스 작업으로 줄무늬를 칠하듯 채색을 해준다. 그리고 짙은 주름은 추가적으로 타이밍을 보시면서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가운데 안쪽에 검정색 색깔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빨강색과 검정색이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칠해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서 의외로 굉장히 두 색이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마른 꽃잎의 옆 꽃잎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바르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칠한 꽃잎이 마르지 않았다면 이 작업은 조금 미뤘다 마른 후에 칠하는 것이 맞겠죠? 입문자일수록 이 타이밍을 더 신경 써서 칠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놓여진 잎을 칠할 때는 위에 두 잎보다는 살짝 더 어둡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채도도 약간 더 다운되게 칠해줄 거고요. 조금 더 짙고 어둡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은 잃으면 안 돼요. 네, 주름을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타이밍을 보시면서 아 이때쯤 주름을 추가하면 선명한 선으로 남겠다 하는 타이밍에 새로운 선을 계속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름과 주름이 겹쳐지는 부분은 면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붓으로 면적이 조금 넓은 주름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또한 아래쪽에 놓여진 잎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더 짙게 칠함으로써 아래쪽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칠하고 있습니다. 왠지 윗니페이에 그림자가 생길 법한 부분에 조금 짙은 색으로 그림자도 살짝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또 인접한 잎들이 다 말랐다면 또 옆에 잎들을 또 물을 바르고 채색을 해주면 되겠죠? 물 바르고 줄무늬를 그리듯 채색을 한다. 그리고 타이밍이 적당하다면 추가적으로 얇은 붓으로 얇은 주름을 쭉쭉 긴 선으로 한 번에 표현을 해준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아래쪽에 놓인 잎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짙은 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 색으로 칠하지는 말아주세요. 어울리는 색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살짝만 어둡습니다. 먼저 칠한 검정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녹아들어서 거의 어둡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검정색으로 녹아들어갔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검정색이 옅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을 바르고 칠했기 때문인데요. 위에 추가적인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작은 잎들은 물을 칠하지 않고 바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채색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이 딱 줄무늬를 추가하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얇은 붓으로 얇은 선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잎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좁은 면적의 꽃잎은 물 없이 바로 채색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제 암술 위치를 이렇게 녹색으로 둥글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주변을 채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먼저 샘플로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 암술의 위치를, 암술의 면적을 더 넓게 칠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검정색으로 수술을 그려줄 건데요. 수술은 그냥 얇은 선으로 쭉쭉쭉쭉 그려주시고, 콩콩콩콩 이렇게 점을 몇개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꽃이 완성된 것 같죠? 방향성을 생각하시면서 수술을 추가해 주시고, 콩콩콩콩 그 끝에 맺힌 수술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줄기를 그릴 차례네요. 먼저 칠해진 수술이 손바닥에 묻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조심조심 채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꽃받침 부분은 좀더 도톰하게 안정감 있게 채색해주는 것이 좋겠죠? 양귀비의 줄기는 하늘하늘 여리여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직선으로 뻗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채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의 살이 풀이니까요. 조금 아주 짱짱하게 그리시기보다는 여리여리하게 채색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조금 이렇게 웨이브가 지어져 있습니다. 역시 아래쪽은 그림자로 인하여 조금 어둡게 채색이 돼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뽑아주시고, 그림자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꽃봉오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는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투리 같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꽃봉오리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냥 줄기랑 만나는 부분만 조금 더 짙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기에 사실 양귀비는 아주 무수한 잔털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한 줄기당 한 10개 전후로 이렇게 몇 개만 묘사해 줘도 아, 이 줄기에 전체적으로 털이 나 있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걸 털을 표현하면 징그러우니까요. 한몇 가닥만 털을 그려 주시기 바랄게요. 자, 꽃봉오리 한 중간, 이제 피려고 올라오는 꽃봉오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꽃이기 때문에 꽃봉오리를 너무 섬세하게 채색하거나 묘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뒤쪽에 보이는 조연이니까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너무 섬세한 묘사는 오히려 지양해야 됩니다. 주인공은 꽃송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살짝 피어오르려고 하는 꽃봉오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털몇 가닥, 털몇 가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술 부분에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흰색 과슈 물감을 이용하여 수술 부분을 콩콩콩 몇 개 찍어줌으로써 빛나는 것을 조금 강조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찍진 마시고요. 한 그냥 여러분 그림에 어울리는 개수만큼 콩콩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파리를 몇 개 그려볼 건데요. 이파리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안 그리셔도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 양귀비의 종류에 따라 잎의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 그림에 어울리도록 변형하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그리셔도 됩니다. 자, 양귀비 어떠셨나요? 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꽃이지만 사실은 그려놓고 보면 잎 한 장을 그리는 것을 알면 그거를 반복하시면 양귀비 꽃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 암술과 수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요령을 익히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번 제 그림 보시면서 여러 번 따라 하시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